안녕하세요. 5월 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그 절실한 그 마음, 복음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욕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나인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절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봐라, 아침 9시밖에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절절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앞에 베푸시고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묻죠. 베드로요. 사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 모든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처음 공생에 사역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철저한 자의식.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신호등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는데 이 세상법도 잘 지키는데 내가 뭐 회개해야 합니까? 나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나진 않았어도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며 살지는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죄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뒤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죠? 무엇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 하나님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나의 나된 나의 욕심, 나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돌이킬 때,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이어서 조금 길지만 42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고 또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성찬을 나누며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혹은 또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진 않는지 되돌아보고 또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의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게 바로 제 모습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주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